길고 친구 여러분, 안녕! 오늘은 그리스와 페르시아 전쟁사 두 번째 시간이야. 유튜브 친구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와우! 길구도 친구도 모르게 이 꼬리가 귀에 걸리기를 바라 재밌고 즐겁게 봐줘. 마티시스! 그리스와 페르시아 전쟁 1편 요점 정리. 그리스와 페르시아 전쟁은 기원전 499년부터 449년에 일어난 전쟁으로 교전국가는 아테네, 스파르타 외 그리스 도시국가연합과 페르시아 제국이야. 기원전 499년 아시아 대륙 소아시아에서 아리스토고라스의 주도로 이오니아인이 페르시아 통치에 반란을 일으켰어. 아리스토고라스는 수적 열세로 그리스의 지원군을 요청하기 위해 아테네를 찾아가 아테네와 에레트리아는 전쟁에 참전했지만 다리우스가 이끄는 페르시아에게 패배했지. 기원전 494년 라데해전에서 페르시아가 승리하여 밀레토스를 점령하고 이오니아 반란군을 진압하지. 기원전 492년 페르시아는 마르도니우스를 사령관으로 하여 그리스로 진격했으나 아토스 고대에서 폭풍을 만나 300척의 함대와 2만 명의 군사가 죽고 퇴각하지. 기원전 490년 페르시아의 아르타페네스와 다티스가 대군을 이끌고 에게해를 바로 건너 에레트리아와 아테네를 공격했지만 아테네 연합군의 중장 보병의 우수한 장비와 장군 밀티아데스의 전술로 페르시아는 패배하고 퇴각하지. 이 전투가 그 유명한 마라톤 전투야. 기원전 486년 페르시아는 다리우스 왕이 사망하고 그의 아들 크세르크세스가 왕위에 올랐어. 기원전 481년 크세르크세스는 제침공을 준비하며 먼저 그리스 도시국가 연합들에게 항복을 권고해. 기원전 480년 다리가 완공되자 크세르크세스는 26만 명의 대군과 갤리선 1207척을 거느리고 그리스 본토와 해상으로 함께 진군하지. 그런데 말입니다. 페르시아 병력을 헤로도토스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528만 명, 플라톤은 50만 명, 플루타르코스 영웅전의 기록은 30만 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21만 명을 30만에서 많게는 528만 명으로 기록되어 있으니 그리스인의 견해로 썼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게 하는 내용입니다. 페르시아 해군은 그리스 본토로 이동 중 마그네시아 곳에서 이번에도 역시나 폭풍을 만나 400여 척에 또 좌초됐어. 한편 전쟁 소식에 그리스 도시국가들은 육지와 바다에서 동시에 진격하는 페르시아의 공격을 막기 위해 육해군 연합작전을 세우지. 바다에서는 아테네 테미스토클레스가 갤리선 271척을 추축으로 아르테미시원으로 함대를 준비해 전투에 출전하지. 육지에서는 스파르타 네오니다스 왕이 스파르타 정예군 300명 포함 그리스 연합군 7,000명과 테르모필레 지역 1,000명, 총 연합군 8,000명을 이끌고 테르모필레 지역으로 진군하지. 산과 바다 사이에 끼인 협곡 테르모필레는 뜨거운 문이라는 의미로 그곳에 있는 유황 온천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야. 테르모필레는 마케도니아 해안에 위치한 가로 15m의 좁은 골짜기로 중부 그리스를 가려면 꼭 통과하는 지역이었어. 또한 적은 군사로 많은 군사를 대적하기 좋은 협곡이었지. 당시 아테네 테미스토클레스는 이곳의 지리적 특성을 이용하여 페르시아 육군의 진입을 막고 아르테미시온에서 페르시아 함대를 막자고 제안했어. 8월 14일 네오니다스 왕이 이끄는 그리스 연합군이 크세르크세스가 이끄는 페르시아 육군보다 먼저 테르모필레에 도착했어. 먼저 도착한 네오니다스 왕은 후방 공격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어. 칼리드로몬산의 봉우리 사이에 서쪽으로 난 좁고 험한 길이 있었는데 적이 이 길을 발견하면 테르모필레에서 남쪽으로 1시간 거리에 있는 길목으로 빠져나가 스파르타군의 뒤편을 공격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지. 부대 뒤쪽 10km 지점의 길목에 테르모필레 지역 주민 1,000명을 보내 지키겠지. 정예부대인 스파르타 정예군은 극소수였기에 이를 둘로 나눌 수는 없었어. 크세르크세스가 이끄는 페르시아 육군은 4일 동안에 그리스의 연합군 동태를 살피고 폭풍에 발이 묶인 페르시아 해군 함대가 당도할 때까지 시간을 벌기 위해서 기다리다 5일째가 되는 날 8월 18일 아침 함대가 여전히 지쳐져 있자 그는 그리스 연합군을 향한 전면 공격을 명령했어. 전군 공격하라! 전면 공격은 좋은 방법이 아니었지. 크세르크세스와 장군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 하지만 측면을 견고하게 방어하고 있는 그리스 연합군을 상대하려면 달리 방법이 없었어. 이란 북서부 출신의 고대 민족인 메데인부터 전역이 되자 이무탈 부대 일부도 내보냈지. 이 엘리트 부대조차 그리스 연합군을 격파하지 못했어. 밤이 되자 심한 폭풍과 몰아쳤지. 그러나 번번이 좁은 협곡에서 페르시아 육군은 패하지. 21만 명의 대군이 8,000명 때문에 발이 묶여서 나아가지 못하다니.
그러던 중 6일째가 되는 날 에피알테스라는 지역 주민 한 명이 막대한 보상을 기대하고 페르시아 육군에게 뒤쪽에서 공격할 수 있는 작은 새끼를 알려줘. 크세르크세스는 이 제안을 받아들여 곧 1000명의 이모탈 부대가 그리스 배신자를 따라 산을 가로질러 어둠 속으로 사라졌지. 한편 방어적인 테르모필레 지역 주민 부대는 안타깝게 아마추어 민병대였어. 그들은 파수꾼조차 세우지 않고 있다가 새벽 무렵 페르시아 이모탈 부대가 산에서 내려오자 놀라서 가까운 구름으로 허겁지겁 퇴각했지. 얼마나 살려라. 페르시아 이모탈 부대는 그들을 무시하고 즉시 협곡을 지나 테르모필레 협곡으로 향했어. 몇몇 호키아인 정찰병이 레오니다스 왕에게 이 소식을 전하러 달려갔지. 레오니다스 왕은 이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했어. 전군을 이끌고 남쪽으로 퇴각할 것인가, 죽을 때까지 싸울 것인가, 그것이 문제로다. 그는 스파르타 방식을 택했어. 명예롭게 죽는 것이었지. 레오니다스 왕, 수핵전다! 레오니다스 왕은 300명의 스파르타인, 900명의 헬로진, 700명의 테스피아인, 그와 함께 남기로 한 400여 명의 테베인을 제외하고 나머지 전 병력을 그리스로 퇴각시켰어. 남은 병사들은 변명과 후면의 동시 공격을 기다리며 긴 머리를 빗고 칼날을 갈았지. 죽기 직전에 머리를 가지런히 빗는 것이 전통이었어. 페르시아 육군은 먼저 전면에서 공격했어. 적의 투구를 부수고 내리치고 찌르고 갑옷을 뚫어 마침내 그리스 연합군을 퇴각시켰지. 이때 레오니다스 왕도 전사했어. 그러자 페르시아 육군은 그의 시체를 차지하기 위해 맹렬하게 공격을 퍼부었지. 이런 상황에도 그리스 연합군은 네 번이나 적을 밀어냈어. 그동안 크세르크세스의 이복 형제 둘을 포함하여 수많은 페르시아 귀족이 죽었지. 격렬한 전투가 벌어지던 그때 그리스 연합군의 뒤쪽에서 고함이 들렸지. 저기 적군이 온다, 후퇴하! 페르시아 이모탈 부대가 뒤쪽에서 공격을 시작한 것이었어. 앞뒤로 포위당한 그리스 연합군은 낮은 산으로 퇴각했어. 헤로도토스의 역사의 이 장면을 이렇게 묘사했어. 그들은 최후까지 싸웠다. 칼을 가지고 있으면 칼로, 칼이 없으면 손과 이로 싸웠다. 백병전으로 그리스 연합군을 당해낼 수 없자 페르시아 육군은 물러나서 화살을 쏘아 적을 하나하나 쓰러뜨렸어. 테베인은 항복했으나 스파르타인, 헬로딘, 테스피아인들은 단 한 명도 1도 항복하지 않았어. 배신자 에피알테스는 말리스라는 지방 출신의 토착민 에우리데모스의 아들이야. 참고로 영화 300에서 에피알테스를 스파르타인으로 설정하였지. 스파르타를 위해 싸우기 위해 레오니다스 왕을 찾아왔지만 거절당하자 그 분노감으로 테르모필레의 새끼를 크세르크세스에게 밀고 했다고 나오지, 전쟁이 끝난 후 에피알테스는 아테나데스라는 트라키스인에게 개인적인 이유로 살해당해 이들의 항전과 전사는 훗날 비문과 전설을 통해 널리 숭상되었어. 비문 내용은 지나가는 자여, 가서 스파르타인에게 전하라. 우리들 조국의 명을 받아 여기 잠들었노라. 한편 분산되어 있던 연합군도 곧 페르시아 군에게 제압당하지. 해군 역시 마찬가지였어. 그리스군은 유보이아 섬 북쪽 끝에서 64km 떨어진 아르테미시온 부근에서 페르시아 함대에 맞섰어. 여러 차례 전투를 계속한 끝에 그리스군이 승리하지만 페르시아 군의 진격을 늦췄을 뿐 완전히 저지하지는 못했어. 페르시아군은 해전의 패배에도 계속 진격했지. 8월 중순 그들은 빠르게 아티카 지역을 초토화하고 아테네를 점령했어. 반면 그리스군은 살라미스 섬으로 퇴각했어. 이제 페르시아 해군은 최후의 일격을 준비했지. 그러나 승리의 여신은 그리스 편이었어. 아테네의 테미스토클레스는 뛰어난 전략과 재치를 발휘해 살라미스 해전에서 페르시아 해군을 격퇴했지. 9월 24일 밤 테미스토클레스는 아끼는 가정교사 시퀸누스를 페르시아 전선으로 보내 일부러 잡히게 했지. 시퀸누스는 테미스토클레스가 크세르크세스 앞으로 보내는 메시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어. 그는 테미스토클레스가 조국을 배신하고 페르시아 편에 설 준비가 되어 있으며 그리스 해군이 살라미스에서 도망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지. 페르시아 함대가 당장 출격하면 그리스 해군 전체를 전멸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지. 테르모필레에서 그리스의 배신자 에피알테스가 작은 새끼를 알려준 전략이 있었기에 크세르크세스는 시퀸누스의 말을 믿고 함대에 출격 명령을 내렸어. 밤새 노를 저은 탓에 페르시아 해군은 아침이 되자 지쳐버렸어. 녹다운. 아뿔싸. 눈앞에 그리스 연합군이 퇴각하는 것이 아니라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지. 이를 본 페르시아군은 공황상태에 빠졌어. 테미스토클레스의 예상대로 페르시아군은 좁은 해협에 갇혀 꼼짝 못했고 지친 페르시아군은 그리스군에 의해 처참하게 무너졌지. 살라미스에서 패한 크세르크세스는 가을 폭풍이 몰아치고 태강로도 그리스군에게 차단될까 두려워 마르도니오스 장군 지휘 아래 상당수의 병사를 남기고 서둘러 페르시아로 퇴각했어. 그리스 연합군은 이듬해인 기원전 479년 8월 플라타이아 전투에서 마르도니오스가 이끄는 페르시아군을 완전히 전멸시켰어.
이로써 크세르크세스는 그리스 정복에 대한 꿈을 접어야 했지. 이후에도 수년 동안 소아시아와 이집트, 키프로스 등지에서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전투가 간헐적으로 벌어졌어. 그러다 기원전 449년 칼레 조약으로 페르시아는 에게의 연안에서 완전히 손을 떼는데 합의했어. 그리스와 페르시아 전쟁은 아테네의 민주화를 촉진시켰으며 아테네의 전성기를 막게 되었지. 그리스가 승리한 지 수십 년 후 그리스를 통일한 알렉산드로스 3세가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유럽과 이집트, 아프리카 일부, 중동, 동방까지 정복하는 기염을 토해내면서 그리스 문명의 흔적이 퍼져나갔지. 그때 퍼져나간 문명의 영향을 받아 이탈리아 반도에서 로마 제국이 발전하고 그 로마 제국이 다시 지중해와 유럽을 지배해 그리고 영국을 점령하여 영국의 문명을 남겼고 그렇게 성장한 영국 문명이 세계를 명하였고 2차 대전 이후 그 흔적이 다시 미국으로 건너갔으니 서양사에서 아주 중요하게 여길 역사의 의미를 갖는 것이지. 여기까지 그리스와 페르시아 전쟁 사이에 대한 내용이야. 참고로 그리스와 페르시아 전쟁을 소재로 만든 영화에 대해 알려줄게. 그리스와 페르시아 전쟁을 소재로 한 영화 300제국의 부활은 견해와 후일 세계를 지배하게 된 서구 문명의 시초인 고대 그리스 문명을 페르시아의 침공으로부터 지켰다는 해석으로 만든 영화로 전쟁의 결과가 후대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한 논란이 많지만 특히 주된 해석이 서구 중심주의적 사고방식에서 비롯된 해석이 다분해. 영화 내용 중에 페르시아의 여성 지휘관 아르테미시아는 페르시아의 속주 카리아의 여왕으로 남편이 죽은 후 통치권을 이어 받아 전투에 참여했어. 실제로 존재하는 지휘관이야. 영화 300은 1998년 미국에서 만든 만화 작품으로 원작 작가 프랑크 밀러가 서양의 우월성을 과시하여 만든 영화야. 그리스의 역사가 들이쓴 그리스와 페르시아 전쟁은 동양과 서양 간의 전쟁에서 서양의 압도적 승리를 과시한 것이고 동양이 함부로 서양을 침탈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병력이나 전투가 과대포장되고 확대 재생산된 역사로 쓰인 것은 아닐까? 여기서 잠깐 헤로도토스의 역사의 기록을 인용해서 기원전 480년 테르모필레로 향하는 페르시아의 위상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려줄게. 들어봐. 기원전 480년 테르모필레로 향하는 페르시아 크세르크세스는 아시아 전역에서 그리스를 점령하기 위하여 페르시아 크세르크세스 지휘 아래 소집되지 않은 나라가 없었다. 페르시아 근대가 물을 마시면 거대한 강조차 바닥을 드러냈다. 갑자기 온 세상이 흔들리는 듯했다. 양치기 소년은 바위 뒤에 숨어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리스 북동쪽 외딴 바위 투성이 땅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한 번에 몰려온 것은 처음이었다. 수염이 덥수룩한 아시리아인은 금속징이 박힌 몽둥이를 들었고 스키타이인은 짧은 팔을 들고 있었다. 인도인은 전통 의상인 도티를 둘렀고 가스피의 부족은 기다란 언얼도를 들었으며 에티오피아인은 붉은색과 흰색으로 전투 화장을 하고 귀와 갈기가 그대로 붙어있는 말 대가리 가죽을 머리에 뒤집어 쓰고 있었다. 그 밖에 아랍인, 사린키아인, 피시디아인, 모스키아인 등 고대 아시아의 모든 종족이 한자리에 모여 있었다. 양치기 소년을 특히 놀라게 한 것은 1만 명의 페르시아 불사신 부대 임모탈이었다. 이들은 크세르크세스의 개인 경호 부대로 번쩍번쩍 빛나는 갑옷으로 무장했으며 여인과 하인들이 탄 진마차가 그들 뒤를 따르고 있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깊은 인상을 남긴 것은 페르시아 황제 크세르크세스의 위풍당당한 모습이었다. 크세르크세스는 페르시아 최고의 말 생산지 니산에서 엄선한 말 10마리가 끄는 화려한 마차 위에서 위용을 떨치고 있었다. 헤로도토스의 역사에 의하면 페르시아의 육군 병력은 300만 명의 대군이었다고 해. 하지만 현대 역사학자들은 크세르크세스가 17만 명의 보병과 8천 명의 기병, 2천 명의 전차 기수와 낙태아 부대, 3만 명의 트라키아인과 그리스인 등 모두 21만 명의 병력을 이끌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 정확한 숫자가 어떻든 간에 소위 동방의 위대한 왕이 그리스를 정복하기 위해 서쪽으로 진군해 오는 모습에 그리스 전체가 두려움을 떨었어. 크세르크세스는 레오니다스 왕의 머리를 창에 꽂아 모두가 볼 수 있게 높이 들었지. 용감한 적을 존중하던 평소 그의 행동으로 봐서는 이례적인 일이었지. 스파르타 군의 단호한 저항을 본 크세르크세스는 페르시아가 전투에서 이겼지만 심리적으로 그리스인이 훨씬 큰 승리를 얻었음을 깨달았지. 크세르크세스는 페르시아 군 사망자를 매장하고 시신 1000부 정도만 남겨 페르시아 군의 손실이 미미했던 것으로 위장했어. 뒤늦게 페르시아 함대가 도착했을 때 크세르크세스는 별 손실이 없는 것처럼 정리된 현장을 해군에 보여주었어. 하지만 테르모필레 전투는 크세르크세스에게 엄청난 손실을 입혔지. 특히 전략적 우위를 잃은 것이 치명적이었어. 만약 레오니다스 왕이 테르모필레 전투를 포기했다면 크세르크세스는 기병대와 경장 보병 부대를 보내 도망치는 그리스 군을 괴멸하고 그리스 본토를 무방비 상태로 만들었겠지. 하지만 레오니다스 왕은 도망치는 대신 죽음을 선택했고
이 소식은 그리스 전역에 널리 알려졌어. 네오니다스 왕의 죽음은 훗날 그리스군이 살라미스와 플라타이아에서 페르시아 대군을 마주했을 때 그리스 병사들에게 정신적으로 큰 버팀목이 되었지. 테르모필레의 격전이 아니었다면 중부와 남부, 그리스까지 전부 크세르크세스에게 넘어갔겠지. 테르모필레 전투 전문가인 역사학자 언니 블레드 포드는 이렇게 말했어. 네오니다스 왕과 300명 전사의 죽음은 불길이 되었다. 화장하기 위한 불길이 아니라 지금까지 분열되어 있던 우유부단한 그리스인을 태워 없애는 횃불이 되었다. 다음 편을 기대해 주기 바라.